반갑습니다. 반격훈입니다. 자, 6강 섹션 테스트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ommercial Eggs Distributor, 상업 계란 분배장. 자, 상업적인 계란 매장이 아니고 Distributor는 도매업자 혹은 분배자 정도 됩니다. 자, 얘들은 자, Take Advantage예요. Take Advantage는 수어로 이점을 취한다. 자, 대기 어드밴티지 2점을 취하는데 어분 뭐에? 인기 있는 믿음. 인기 있는 믿음에 자, that은 앞에 나오는 여기서는 믿음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죠. 자, that 어떤 믿음이냐면 갈색 계란이 더 영양소 영양분이 많고 더 풍부 풍부하단 말은 좀 뭔 말이에요? 좀 더 뭐 영양소가 다양하게 있다는 말이겠죠. 자, 흰색 원스가 받아주는 것은 계란들입니다. 계란들보다 건강해 보인단 말이죠. 자, truth 진실은 is that 동격이고요. 자, 색깔인데 계란 결한 껍질. 자, 계란 껍질의 색은 자, color 이렇게 묶어야 되나? 이렇게 묶을게요. 자, is unrelated 빈칸 될 수 있습니다. 관련이 없다. So not related이죠. 관련 없다. 자, 그것의 richness, 풍부함. 예. 네. 풍부함이라. 풍부함에 관련이 없다. 자, analysis는 분석. 자, 분석이 주어져. 계속 잘못 들어간다. 자, 분석인데, of chemical components of both eggs까지. 화학적인 구성물질. 화학적인 아니고, 화학적인 구성물질인데, both는 다르죠. 흰색과 갈색, 계란 둘 다의 과학적인 분석 결과는 실제 주어 단수예요, 여기. 어법 주의하시고. confirms, 3인칭 단수 처리고. 동사 확인해줬다. 두 개씩 들어가고. 자, defect는 뭐예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모든 계란들은 자, regardless of 외워야 되겠죠. 상관없이. 상관이 없이. 자, 보면은 계란들은 색깔에 상관없이 R 디자인 되었어요. 자, by nature, 자연에 의해. 계속 안 들어가네요. 바이 자연 하여 자, for maturation 성숙 계속 이렇게 되어가지고 잠시만요. 자, 성숙을 위해서 of chicks는 뭐냐면 새끼 새끼들을 위한 자, so 그래서 they가 말하는 건 아까 계란들이에요. 이 모든 계란들은 all 모두 다 contain 포함하고 있는데 몰드 인업이죠. 포함인데 훨씬 더 충분하네요. 영양소. 영양소.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데 저인 리미티드는 제한되어진 또 과거분사죠. 공간에. 그래서 컴퓨터가 영어가 또 상태가 안 좋네요. 자, strange as it may be. 제가 해석상에서는 뭐냐면은 비록 이상하게 보이지만 네, 비록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자, 바꿨으면 어떻게 쓰면 although 정도로 바꿨습니다. Although it may seem strange. 읍스 이 정도로 바꿨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비교적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자, 라이트 칼드는 밝은 색깔의 계란들 자, 밝은 색의 R 복수고요. 일반적으로 자, selected 선택되어진다 수동 자, by 뉴욕 사람들 위해서 뉴욕어 자, where에서는 빈칸 낼 수 있고요. 여기서는 반면에
반면에 자 다크 컬러드 어두운 색깔의 계란들은 주어고요. R 프리펄드도 수동이죠. 그래서 프리펄은 뭐냐면은 선호된다. 자 선호되는데 바이 보스톤이야. 보스톤 사람들에 의하여. 자 그래서 일단 색에 의한 영양소의 차이는 없다고 그랬어요. 리치니스나 뉴트리션. 자 그래서 답은 아까 이거는 빅카네키 문제였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 사람의 주장은 달걀의 영양소는 색깔이랑 관련 없다는 것을 뭐 이런 색깔이 이런 색깔들 안에 들어간 건 다 똑같다. 는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달걀의 영양소는 껍질 색과 관련 없다.